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개막하는데요. 최지연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2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3D 가상 공간 형태로 꾸며진 온라인 전시관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요 일정과 온라인 전시관, 각종 콘텐츠를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 연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의의와 전망을 논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박람회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외 연사 총 68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과 콘텐츠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컨퍼런스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동법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고 전시관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같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하여 올해 박람회의 핵심 일정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총회를 꼽았습니다. 5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 최종 몇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할 것인지는 개막식에서 공개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